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특조위의 내부 정보를 당정청 그리고 경찰에까지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조위 측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주 PD와 뉴스 리뷰 첫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특조위 관련 내부 자료가 당정청 등으로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이 내부 자료를 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사무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보낸 메일인데요. 주간 업무 실적과 계획 등의 내용이 든 파일이 첨부돼 있습니다. 받는 사람 중에서 빨간 네모 부분을 보시면 송모국장, 방배경찰서, 강모국장, 방모수석전문위원 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각각 해수부, 청와대,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겁니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을 근거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특별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이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1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를 소개했는데요. 이 당시에도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문서를 가공해서 부당하게 유출했고 김재원 의원이 이를 특조위에 공시 아닌 양 발표했다는 것이 내부 조사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정쟁에 휘말려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는 지난번에 문서를 가공해 유출한 사람과 이번에 메일을 당정청 등에 보낸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일을 통해 내부 자료 유출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석태 위원장이 이번 일을 통해서 중대 결단을 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조위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특조위 측은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조위 내부 문서가 정부나 여당 등으로 유출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특조위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특조위 안을 후퇴시킨, 그러니까 특조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이런 경우에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걸 뭐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당히 그 엄중한 상황이 돼서 그런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되거나, 네네. 아,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말하자면 좀 그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런 거니까요. 활동 중단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뭐 아직은요, 저거. 이석태 위원장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대통령의 의지는 아니라고 믿는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세월호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소식도 보겠습니다. 천안함 5주기에 맞춰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했던 탈북자 단체가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당분간은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천안함 침몰 5주기인 26일을 전후해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복사본 1만 개를 살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계획에는 국민행동본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몇몇 보수단체들도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전례 없는 무력 대응을 운운하며 경고했고요. 파주나 연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오늘 북한이 타격 수단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니 대북 전단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겠다며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함께하기로 한 다른 단체들과도 중단 상의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왜 당분간이라는 전제를 단 겁니까? 북한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단서로 달았는데요. 박 대표는 북한의 뚜렷한 반응이 있기까지는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면서도 정확히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사과를 하거나 대책 마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도 한시적일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입장을 당분간이라도 바꿨고요. 그 배경에 정부와의 어떠한 교감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반드시 살포한다는 입장이었고요. 정부도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막을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통일부가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을 용의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이후 박상학 대표의 한시적 전단 살포 중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설득이 있었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긴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대목은 내일 통일부가 만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전혀 없고요. 그 정부 만나서 내일이 만났는데 뭐 이제 설득할 때가 있으니까. 아, 내일 만난다고요? 예. 내일 왜 만나시는 거예요? 저도 왜 만나지 제가 알겠습니까? 통일부 사람들 알겠죠? 아, 통일부가 내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통일부 측과의 만남이 확인이 된 겁니까? 박 대표는 통일부와 만남이 있다고 말했는데 통일부는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확정된 게 없다고요? 내일 만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글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릴 수 명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아, 그럼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닌 건가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던 통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데요. 박 대표의 말대로 내일 통일부와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 탈북자 단체와 정부가 만나는 거라 어떤 얘기를 할지도 주목됩니다. 예, 이번에는 국제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던 리 쿠안 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사망하면서 국제적인 애도가 이어지고 있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 18분 리 쿠안 유 전 총리가 싱가포르 종합병원에서 눈을 감았다고 싱가포르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91살의 나이로 사망한 리 쿠안 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에서 분리 독립한 1965년 초대 총리로 취임했고요. 1990년까지 26년간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집권하는 동안 작은 항구 도시를 세계적인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 쿠안 유 전 총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감을 불러일으킨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싱가포르를 세계 속의 인류 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신해 오신 고인의 업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리 쿠안 유 전 총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공통점이 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 보도되고 있더군요. 네, 일단 부자가 모두 국가 지도자 자리에 올랐다는 점이 같은데요. 리 셴융 현 싱가포르 총리는 리 쿠안 유 전 총리의 장남입니다. 집권 당시 철권 통치를 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리 쿠안 유 전 총리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한다며 보모국가라는 악명을 얻었지만 리 쿠안 유 본인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비망록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유신은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리 쿠안 유 총리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1971년 국제언론인협회 총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싱가포르의 통합과 선출된 정부의 우선순위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언론 자유 억압의 예를 들면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싱가포르에서 배포됐던 거의 모든 국제 간행물이 보도를 둘러싸고 싱가포르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소송 혹은 소송의 위협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는 생전에 리 쿠안 유 총리와 논쟁을 한 일이 있기도 했죠. 네, 논쟁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서구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냐는 논쟁이었습니다. 리 쿠안 유 전 총리는 1994년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적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 실패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은 잡지에 기고를 해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전통이 아시아에도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사실 리콴유 총리는 영어로 교육을 받고 영국에서 유학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리콴유 전 총리의 주장은 자신의 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된 수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